일산대교는 27개의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이자 통행료가 다른 민자도로보다 비싼 탓에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경기도가 불공정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에 대안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1.84km 길이의 일산대교. 2008년 승용차 기준 1,000원이던 통행료는 두 차례 인상돼 소형 자동차의 경우 1,200원이 됐습니다. 1km당 652원으로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나 인천국제공항도로 등 주요 민자도로 통행료에 비해 3배에서 5배가량 비싼 편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한번 편도로 한번 건너가는데 1,200원씩 지금 내고 있어요. 그것이 10년 동안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조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현장 간담회에는 국회의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식회사 일산대교, 기재부와 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상혁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획기적인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대부분 많이 이주해와서 여기서 정착해서 삶을 이루고 있는데 그에 대한 기반시설은 전혀 나몰라라 하고 있는 거죠.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은 수익성 증대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구성 방안이 제시된다면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경기도와 주식회사 일산대교 간의 실시협약상 정해진 사업 수익률 내에서 수익을 저희가 회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 그리고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가 한강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낸다는 것은 너무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며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서구 지역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그 다리 통행료 안 되게 달라. 우리 너무 억울하다. 똑같이 세금 내는데 왜 우리만 거기다 돈 내고 지나가느냐 이런 비난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고민해온 경기도는 이달부터 주식회사 일산대교와 통행료 조정을 위한 협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